깡통 따개가 없는 마을 구효서. 이튿날 수도가에서 깡통을 싣다가 나는 아주 당연한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았다. 요즘 깡통은 모두 손가락으로 딴다는 것이었다. 그래서 거기에는 1원짜리 동전만한 구멍만 나 있다는 것. 그대로는 꽃을 꽂을 수가 없었다. 깡통 따개로 도려내지 않으면 깡통 하나에 기껏해야 한두 송이 꽂을 수 있을 뿐이었다. 그때부터 깡통 따개 찾기 순례가 시작됐다. 그것은 순례일 수밖에 없었다. 깡통 따개 있어요? 깡통 따는 흉내를 커다랗게 해보이며 늙은 보살에게 물었다. 보살은 고개를 흔들었다. 아, 그 왜 고등어 통조림 같은 거 딸 때 쓰는 거 있잖아요. 예서 비린 거 먹을 일 없잖요. 부엌 살림 도맡아 하는 보살이 없다면 없는 거였다. 깡통 따개 하나 빌리기 위해 저 아래 가게까지 가기가 싫었다. 빌려달라면 안 빌려줄 수 없겠지만 낯간지럽게 그거를 어떻게 빌려달라고 하나? 그냥 하나 달라고 하지. 아니야, 사겠다면 되겠다. 떳떳하잖아. 그러나 가게에도 깡통 따개가 없었다.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아 나는 잠시 멍해졌다. 요새엔 제 원터치 캔이라. 혹시 누구네 집에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가게 집주인은 직무유기성 발언을 했다. 있어도 병따개 같은 데 한 대 붙어 있을게요. 어쩌고 하면서 방 안에 꽃을 들여놓겠다는 계획이 하루 만에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었다. 암자에도 없고 마을의 유일한 잡화점에도 없는 깡통따개.